생중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찔레꽃 앞에 나와 있어요. 외로움, 고독, 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꽃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때 이제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찔레꽃을 좀 구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는 찔레꽃이 피는 시기가 지난 때 전화가 왔는데, 아, 지금 없습니다 이러니까. 좀 구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 찔레꽃이 중요하게 쓰이는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뇨작용도 있고, 부종 같은 데도 효과가 있고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좋은 약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조금 일찍, 너무 해 뜨기 전에요. 그렇게 이제 나와봤습니다. 꽃을 좀 꽃몽오리를 너무 핀거 말고요. 꽃몽오리를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낮은 불에, 그래 이제 살짝이, 근데 보통 차처럼 하진 않고요. 습기만 빼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는, 요 정도가 가장 좋은 거는 요 정도? 요 정도 몽우리 요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폈는데. 이게 이런 거, 요게 딱차 만들기 좋은 상태예요. 제가 찔레꽃차를 만들려고 꽃몽오리를 따는 이유는 뭐 대단한 뭐 차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옛날에 향수가 그리워서 그래서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혈액순환이라든지 뭐 부종 같은 데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향수와 재미로 이런 게 들깨님들 찾아다니려면 저기 좀 그늘진 곳 그늘져 가지고 조금 늦게 꽃 피는 곳에 가면은 또 채취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찔레꽃 선물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그 배고프면 찔레꽃하고 찔레꽃 대가 막 나오면 그거 잘라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꽃이 있는 곳은 험해요. 요즘은 놔두질 않으니까 찔레꽃을. 근데 조금만 그 너무 많이 안 하고요. 조금만 할까요? 조그만한, 요런 조그만한 송이만 사용 가능하고요, 차로. 네, 핀 것들은 차로는 쓸 수 없습니다. 아,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조금만 할 거예요. 맛만 보려고요. 꽃차 맛. 우리네 정서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네 정서를, 우리가 너무 재물적인 욕심만 쫓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의 자연의 동심은 이미 사라지고 없으니까요. 저는 그런 아이 때, 제가 아이 때, 그렇게 살았던 그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라져가는 우리 마음의 정서를, 순수한 우리의 마음들을 일깨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제 마음속에. 요즘은 찔레도 시중에서 어디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너무 물질만 쫓다 보니까 다 사라진 거죠.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그래서 그 마음들을, 그 불씨를 제가 만들어내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불씨, 순수한 우리가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 마음이요. 원래 본연의 천연의 것은 그대로 자연 순수한 거지 않습니까? 이 꽃들도 색을 입힌다든지 누가 향을 가미한 게 아니고 순수한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그대로만 먹자, 순수한 그대로만 하면 좋지만 물론 그렇게 하기 어렵죠. 도시에서 살기에는 어려운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화학성을 넣은 음료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통과일을 드시고, 그렇죠. 차라리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든 햄 소세지보다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래서 천연을 먹자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천연을 먹고 순수를 그대로를 찾다 보면은 저는 시중에서 사실은 판매하는 뭐 콜라, 사이다,
주스 이런 걸 일체 안 먹습니다. 근데 그걸 먹을 때가 있는데, 외국에 어디 나갈 일이 있어 갔을 때, 비행기 안에서는 예외성입니다. 그때 예외로. 너무 자극적이고 그런 거 상업적인 거는 좋아하니까 이 자리에서 뱀이 개구리 먹는 거 작년에 목격했어요. 마지막에 몸통이 반만 남아가지고 제가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손을 잘못 쓰면 뱀도 죽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무상하다는 것을 지켜봤죠. 차는 금방 뽑아가지고 금방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어디 그냥 면은 과일 몇개 들고 오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과일은 꼭 들고 옵니다. 우리 오행에서요. 노란색은 비나 위장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목화 토금수거든요. 그래서 간, 심, 비, 패, 신이에요. 그러니까 목화 토니까 토 중간에 토 중간에 토니까 토의 중간의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그것이 우리 허리 우리로 붙이면 허리나 위나 비장이 거기에 속하니까 이거는 한의학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위에 노란색은 위에 좋다. 아침에 빈속에 먹어도 부담이 없다는 거죠. 왼쪽에 무지개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할 때 지켜야죠. 건강할 때. 다 무너지고 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미국에 여행 다닐 때 엄청난 무지개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우리 집에 와서 계곡에 앉아갖고 무지개 본건 처음이에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가 목화토금수 이야기했는데 더우면 빨리 세수해요. 빨리 씻겨야 돼요, 얼굴을. 이거 바나나 수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바나나 이거 먹고서 잠에 많이 먹어야겠어. 아침에 어제도 조금 과일식으로 마쳤거든요.
가을식하고 저녁 때 가을식하고 차 마시고 아침에 밥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게. 그래서 계곡에 와가지고 일단 너무 꽃이 이뻐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도시에 계신 분들은 못 보실 거니까. 뭐 물론 보실 수 있고 사진도 많겠지만은요. 그래도 이렇게 생생하게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영상 그런 사진하고 숭주가 보여주는 영상은 다르잖아요. 배불르다. 바나나 하나 먹으니까 배불러. 바나나 칼로리 높아요. 요즘에 도시 사람들한테 많이 배운 사람들 뭘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가르칠 게 없어요. 내려놓는 거. 말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처음에는 노란 거 되게 맛있어요. 깎아먹으면 아까워요, 처음에는. 오늘은 숭주가 종이 한지에다가 깔아가지고 이게 천천히 말리면서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차를 일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소리 들리시죠? 더우셔도 굉장히 너무 더워지던데요? 너무 더워. 너무 더우면 저희 집에 피신 오세요. 살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나나 한개 남은 거는 올라가다가 배고픔으로 마저 먹을 겁니다. 이것은 비상식량입니다.